마음을 닦는 법 수심결. 첫 번째 불성이 있는 곳.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불타는 집과 같은데. 거기 오래 머물러 그긴 고통을 달게 받으랴. 윤회를 면하고자 하거든 부처님을 찾아야 하며, 부처님을 찾으려면 곧 부처님은 곧이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랴. 이 몸을 여의지 않느니라. 육신은 거짓이라 태어나고 죽는 나고 멸함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몸뚱이는 무너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되, 한 물건은 신령하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하시니라.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함에 마음을 보지 않는구나.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굳이 고집하여 불도를 구한다면, 비록 티끌처럼 많은 겁이 지나도록 몸을 불태우고 손을 지지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고 피를 뽑아 경을 쓰며 밤낮으로 눕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대장경을 줄줄 외우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수고로만 더할 뿐이니라. 다만 자기 마음만 알면 항아사의 모래수처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열애의 지혜의 덕스러운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의 각가지 허망된 생각이 다 원만하게 깨달은 묘한 마음, 원각의 묘심에서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라, 이 마음을 떠나 부처를 이룰 수 없느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마음을 밝히신 분들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이 마음을 밝히신 분들이며, 미래에 배울 사람들도 마땅히 이러한 법을 의지해야 할 것이니, 바라건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바탕은 물듬이 없어서 다만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다만 어리석어 망령된 반년을 여의면 곧 어엿한 부처님이느니라. 묻되 만일 불성이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 몸 가운데 있어서 범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여 우리는 지금 그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말씀하시어 깨닫게 하소서. 대답하되 그대 몸 안에 있지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니 나날이 그대가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며 차고 덥고 하는 줄 알며 성내고 기뻐하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 이 육신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등의 4대의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바탕이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인데 어찌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겠는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니라. 그러므로 임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 물질적 요소는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허공도 또한 그러하거니 다만 내 눈앞에 뚜렷하여 홀로 밝고 형상없는 것이라야 비로소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른바 형상없는 것이란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바탕이며 그대의 본래 마음이니 곧 불성이 그대 몸에 있거늘 어찌 헛되게 박해서 구할 것인가? 그대가 믿지 못하겠거든 예 성인들이 깨달음에 도에든 인연을 몇 가지 들어 의심을 풀어줄 터이니 진실로 믿어라. 옛날 이견왕이 발아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에 대답하되 존자는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스님은 성품을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무슨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 버젓이 작용하는데도 왕은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께서 작용한다면 볼 수 있지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작용할 때는 몇 군데로 나타납니까? 나타날 때에는 8군데가 있습니다. 왕은 다시 물었다. 그러하오면 그 8군데로 나타나는 바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존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태 안에 있으면 놈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으면 말할 줄 알고 손에 있으면 붙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다니고 두루 나타나는 온 누리를 다 싸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에 있으니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은 혼이라 부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곧 마음이 열리게 되었느니라. 또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께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화상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그대에게 일러주고 싶지만 그대가 믿지 않을까 저하노라. 큰 스님의 지극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나이까? 그것은 곧 너니라. 어떻게 닦아 가리까? 한 가림이 눈에 있으니 흑옹꽃이 어지러이 지는구나. 그 스님은 이 말 끝에 알아차린 바가 있었다. 옛 성인이 도에 드신 인연이 이와 같이 명백하고 간편함이 힘들지 않으니 이 공안 법문으로 말미암아 믿고 이해하는 신의 한 바가 있다면 그런 곳 옛 성인과 더불어 손을 마주잡고 한 가지로 함께 가리라.